오늘은 10월 29일이고요. 미국의 대선 11월 5일까지 이제 딱 일주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체크를 해봐야겠죠. 과연 대선이 끝나면 시장 수직 상승할 수 있을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일단 지금 시장에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불안감을 나타내는 변동성 지수, 일명 공포 지수라고 불리기도 하죠. 최근 그래도 조금은 잠잠한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연초와 비교해서 그리고 앞선 6개월 동안 비교해서 보면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무려 35%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한 게 바로 이 빅스 지수였죠. 그만큼 6개월 전보다도 지금 시장이 더 큰 변동성 을 보이면서 불안함을 나타내고 있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불안함은 그리고 최근 들어서 다시 올라오는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상승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 생각을 해봤을 때 바로 미국 대선이 한 가지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함께 보실까요? 미국 대선이 바로 초박빙이기 때문에 시장도 함께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왜 불안해하느냐? 과연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정책이 정말 많이 바뀌게 될 텐데 그 승부를 예측하는 것이 너무 쉽지 않기 때문이죠. 최근에 폴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 집계한 차트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의 여론조사가 아니라 지금까지 시행됐던 여러 여론조사를 종합해서 보여주는 차트가 되겠는데요. 빨간색 선이 트럼프의 지지율을 그리고 파란색 선이 해리스의 지지율을 보여줍니다. 최근 들어서 그 격차가 굉장히 많이 좁혀지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랜만에 처음으로 해리스를 넘어섰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사실 0.1%포인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초박빙의 대선 구도는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기 때문에 시장 불안감을 아직 떨치지 못했는데 다음 장 한번 같이 보시면요. 변동성이 높아지면 시장은 하락하기 마련입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S&P 500 지수가 노란색으로 표시가 돼 있고요. 그리고 변동성 지수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변동성 지수가 이렇게 크게 오를 때면 S&P 500 지수 자세하게 보시면 내림세를 보이는 경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크게 오르니까 내렸고요. 마찬가지로 급격하게 오르니까 살짝 내렸다가 갔고요. 여기서도 동일한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즉, 변동성 지수와 S&P 500 지수 역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알 수가 있겠는데 반대로 생각을 하면 대선 이후 변동성이 하락하면 시작은 오를 수 있겠구나 기대를 할 수 있는 대목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되든지 이 대선 끝나기만 해라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 시장은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측면에서 안도할 것이다. 대선 이후 나타날 정책과 연관된 종목 중심으로 위험 선호 심리가 반영될 것, 즉 위험 자산, 주식에 대한 선호 심리가 강화될 것이다 라는 코멘트 나와 있죠. 또 다른 발언도 한번 살펴볼까요? 누가 당선되든 시장이 올해 말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선이라는 불확실성만 제거되고 나면 시장이 우상향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발언이 되겠습니다. 또한 대선 결과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투자 방향을 정하고 나설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즉 방향도 뚜렷하게 나타날 것을 기억할 수가 있겠는데요. 수치로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수치 한번 보시죠. 대선 전후의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대선 이전 6개월 수익률은 검정색으로 그리고 이후의 6개월 수익률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최근의 연도들을 한번 보시죠. 최근 보면 대선 이전에도 물론 오름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대선 이후에 더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정말 불확실성, 이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나면 강하게 오르는 게 보통이구나. 그렇다면 이번에도 오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대목이 수치로도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요? 시장은 일단 트럼프와 해리스 둘 중에서는 이왕이면 트럼프가 당선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와 해리스의 그런
차트가 되겠는데요. 질문은 이렇습니다. 올해 S&P 500 수익률이 지금까지 약 2% 정도인데 각 후보 아래에서 이 수익률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2%에서 추가적인 수익률이 나와 결국에는 우상향할 것이다, 수익률이 확대될 것이다 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트럼프가 당선됐을 경우에는 이 정도, 해리스가 당선됐을 경우에는 이 정도, 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트럼프가 당선이 돼야 시장이 더 가파르게 많이 오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를 투자자들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나 이 2%의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가능성도 해리스 아래에서 더 높다고 보는 투자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게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또 대형주를 투자를 하는 게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리서치 회사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번 대선 이후 어떤 크기의 종목들이 시장 상승을 주도할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대선 시나리오별로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공화당 수입,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되고 또 의회도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는 경우, 반대로 민주당 수입인 경우, 또 대통령은 민주당에서 의회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같이 가져가는 그런 경우들, 모든 시나리오 하에서 일단 공화당 수입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대형주의 강세가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 수입과 대통령이 민주당일 경우 그리고 의회가 분열돼 있을 경우 대형주가 정말 압도 압도적으로 더 시장을 강하게 주도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75%의 가능성으로 대형주가 대선 이후에 랠리를 펼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사인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11월은 계절적으로도 강한 수익률을 나타내는 달이 되겠는데요. 미국인은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를 하겠지만 우리는 미국 증시에 투자를 하면서 쏠쏠한 수익을 챙겨가 보는 게 어떨까요? 이런 기대를 안고 미국 대선 결과까지도 마켓 시그널과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인이었습니다.